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여러분, 포도에 제비곰팡이 많이 들어보셨죠? 제비곰팡이는요, 포도에 오는 제비곰팡이는 꽃피기 전에 꽃송이에 오는 제비곰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비곰팡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좀 찍고 있는데,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저 새카맣게 이렇게 알맹이가 새카맣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이렇게 포도꽃이 이렇게 새카맣게 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게 제비곰팡이에요. 이게 이제 하우스가 과습이 된다든지 비가 계속 와서 하우스 문을 열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제비곰팡이라는 게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송이가 이렇게 다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만 보세요. 만지면 알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건 화진하고도 달라요. 화진은 너무 수세가 세가지고 알이 떨어진 게 화진이고, 이건 제비곰팡이에 감염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도 보면 꽃은 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자, 여기가 새까맣게 좀 있죠? 네, 이렇게. 여기 새까맣게 죽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제비곰팡이에요. 이게 떨면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건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꽃피기 개화 한 일주일 전부터 개화기까지, 이때 오는 건데, 이제 꽃송이가 이제 햇빛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열이 올라온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지면 결루가 생기겠죠. 그거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노지 비가림에서도. 하우스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습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에서 병이 오게 되면 원인이 뭔지를 해결하고 약을 취하지. 이 제비곰팡이는요, 해가 뜨면 싹 치료가 됩니다. 해가 뜨면. 그러니까 특별히 약을 치기도 하지만, 너무 심하면 약을 치기도 하지만, 문제는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팬을 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팬 돌리고 있죠. 저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 어쨌든 습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우스 농사를 많이 해봤지만, 겨울 작물을 위주로 하우스 농사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온도 관리나 습도 관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 우리는 겨울 작물이 아니라 여름 작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에 개폐하는 저 개폐폭도, 지금 저희가 물밭인데, 물밭의 개폐폭도 이렇게 2m 정도, 저희까지 2m 정도 열수 있도록 이렇게 천창도 개폐폭을 넓게 하셔야 됩니다. 일반 우리가 겨울 작물을 재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온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저렇게 온도 관리를 위해서는 천창의 개폐창의 높이를 높게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1.5m 이상 열어지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우스 농사에서 진짜 중요한 제비곰팡이 관리 방법. 자, 수정이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제비곰팡이는 없어요. 포도에. 포도에 대한 제비곰팡이 뭐 약을 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과일에 이제 과육이, 당도가 있으면은 병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열과가 문제지, 지금 포도에서 말하는 제비곰팡이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꽃 피기 전에 오는 곰팡이, 새카맣게 이렇게 돼가지고 떨어지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약을 쓸데없이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비곰팡이, 오늘은 포도원의 제비곰팡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